선생님, 이번에는 네.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, 사장님? 어, 그런 된 것 같아요. 6년 좀 넘었나? 아무튼 오래됐어요. 됐는데 굳이 내가 5년, 6년 됐으니까 와, 와. 아무튼 어떤 거 여쭤보려고 했냐면 그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도 구라치는 분들이 있어요. 거짓말. 함씨 같은 아줌마들이네. 네, 거짓말 쳐요. 네.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인정을 하시는데 거짓말을 치면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는지 아니까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이게 오시면은 특히 막 연애 문제 특히 막 이제 좀 가정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공갈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왜 한때 이거 유튜브가 문제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때 막 죽은 사람 사주 놓고 맞추나 봅시다 이거 많이 했었잖아. 네. 그게 문제야. 진짜 막 죽은 사람 사주 넣어. 장난 아니야. 근데 알지. 물론 뭐 100% 다 알아요.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. 그것까지 내가 쉴드 쳐줄 순 없어. 근데 나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막 엄청 테스트 받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렇게라도 뭐 상담료를 벌 수 있다면 이러면서 구설이야 잠깐이고. 근데 이게 죽은 분의 사주를 딱 넣잖아요. 그럼 무당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어두운 방 안에 갇힌 느낌이야. 왜 운의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기운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보여요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막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해. 나는 이제 막 또 열심히 여쭤보지.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니라는데 뭐예요? 그러면 아니래 맞으시대. 그리고 입을 꽉 다무셔. 아 그럼 이 손님이 또 아 거짓말을 치시는구나 구라를 까는구나 이렇게 이제 막 느낌이 오지.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이제 내가 그 용군TV에서 옛날에 뭐 서른 살의 성 정체성을 찾았어요 이 콘텐츠로 나도 좀 그쪽 이제 동성 연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오셨었는데 남자 둘이 오신 거야. 근데 앞만 봐도 둘이 손깍지 낀 게 보이는 거지. 근데 때려주기도 아니래. 근데 내가 탁 그랬어. 방울을 이제 탁 내려놓고 아 거짓말 하시면 더 이상 못 본다고. 애기가 화가 난 화를 낸다고 지금. 나는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애기가 이제 점을 많이 봐주니까 탁 내려놓고 애기가 너무 화를 내서 점을 못 보겠다고. 정말 이 높으신 신명들은 성수님들은 아신단 말이야. 그래서 탁 입을 다무시거나 아니면 애기신 같은 경우는 막 승질을 내지. 알지. 근데도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럼 나는 그냥 가시라고? 아니 가시라고도 아니지. 할 말이 없지. 뭐라 그래. 그럼 나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. 뭐하니. 그리고 뭐 물어. 나한테 막 따져. 왜 저만 보세요? 뭘 볼까요?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날 속이려고 그러는데 뭘 봐.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. 이러고 난 돌려보내. 일단 뽀록이 난다? 뽀록이 난다. 알겠습니다.